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분갈이 해준 창다육이들 요즘 건강한 물주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요즘 건조해서 창다육이들이 하엽이 진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런데 그 창다육이들, 하엽 진 다육이들 중에서도 물을 주어야 되는 고 창이 있고 아직까지 하엽이 져도 더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다육이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름과 이 장마 때도 잘 견딜 수 있게 건강한 창다육이 물주기가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 여기 창다육이들 합식했는 다육이들이죠. 예, 요렇게 합식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창다육이 요 다육이들이 한 4차 물주기가 된것 같은데, 요렇게 다육이들 합식했는 다육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외두로 요렇게 분갈이해준 다육이들 중에 하엽이 졌다면 그 분갈이할 때흙 상태가 이 골고루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하엽이 지면서 이 위에 복도가 움푹 들어가는 그런 이 모습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더라고요. 예, 지금 그늘 쪽에 지금 햇빛이 많이 없는 쪽에 있어서도 이 건조하다 보니까 혼자 물 조절을 하려고 하엽이 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엽을 오늘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해 주었는데, 제거를 해주면서 보면은 이 복토가 뻥뻥 예,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뻥 뚫려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 복토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복토를 채워주고 예, 물을 흠뻑 주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중간에 흠뻑 이 구멍이 뚫린 거 복토도 다져주고, 만약에 뿌리가 보일 정도로 이 구멍이 움푹 파였다면은 살짝 이 분갈이 흙 있죠? 예, 흙 배합했는 거, 그거 살짝 뿌리 쪽으로 넣어주고, 또 위에 또 복토 마사 얹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다육이들이 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중간부, 요 카시오 적금이죠. 예, 깍지로 인해서 아주 예, 죽을 뻔했는데, 요렇게 합식해준 가운데도 예, 잘 적응하면서 요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엽을 제거하다 보니까 생뿌리 아주 튼튼한 뿌리가 보이길래 분갈이 흙 배합했는 거 살짝 예 뿌리에 넣어주고 위쪽에 예이 복토 마사또 넣어주고 예 그렇게 이 관리를 해주고 예 위쪽으로 물조리개로 위에서부터 흠뻑 물을 요렇게 챙겨주니까 이 움푹 파인 쪽에는 또 새흙이 들어가서 다져지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튼튼하게 활착을 잘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보시면은 요렇게 외두로 키운 예 고런 창들도 하엽이 졌다면은 하엽을 제거해주면은 뿌리가 보일 수도 있고 또 복토가 움푹 패일 수도 있는데, 고기를 그런 식으로 이 복토도 넣어주고 이 뿌리가 많이 보인다면은 고기 배합흙을 조금 넣어주고 복토 다져주면은 훨씬 더 다육이가 건강해진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흠뻑 씻어주듯이 요즘 꽃가루가 많이 뭉쳤죠. 지금 여기 러브레타 여기 예 샬롯 요 아이들도 지금 입장이로 꽃가루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물줄 시기가 안 되었을 때에는 그냥 뽁뽁이로 요렇게 먼지를 요렇게 털어주는 것도 괜찮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입장에 막혔는 게 조금 예, 해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물줄 때에는 이 꽃가루 흠뻑 예, 씻어주어서 예, 그렇게 해주고, 뽁뽁이로 이 물을 금방, 예, 물 주자마자 바로 금방 이렇게 세밀하게 다 털어주시는 게 좋답니다. 예, 기온이 이제 조금 2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요렇게 창은 사이사이에 요렇게
이 물이 이 고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온이 높아지면 안 좋죠. 예, 그래서 물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뽁뽁이를 해서 요렇게 대충 해주시면은 이 입장으로도 다육이가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한참 있다가 이거를 털어주면은 그때는 벌써 입장으로 얘들이 수분을 다 흡수했는 상태에서 이 뿌리로도 흡수를 하죠. 예, 그래서 뿌리와 입장으로 충분히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이사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물을 이안 빨아당길 수도 있답니다. 예, 또이 바람이 부족하면은 또안 마를 수도 있죠. 예, 어느 순간 한쪽에 나도 모르게 그 물이 고여 있다면 그게 이 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항상 창다육이 입장 위로 흠뻑 주셨을 때에는 바로 물 주자마자 바로 요렇게 틀어 주시면은 아주 내가 못 틀어준 고런 입장 사이에 남아 있는 물은 입장으로 아이들이 금방 물을 흡수해서 이 창과 입장과 입장 사이에 남아있는 물이 없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아주 이 창다육이 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여서 안 좋은 예, 그런 이 그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창다육이 합식했는 거 요거 관리를 해주면서 또 우리 초보맘님께서 또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예, 제가 요즘 창다육이가 하엽이 많이 졌지만 아직 물줄 시기가 안 됐는 그런 입장들은 요렇게 만져보시면 하엽이 지금 기립적성 또 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만져보면 완전 짱짱하거든요. 오늘 물준 조 창합식했는 다육이들은 입장이 다 말랑말랑했어요. 하엽을 떼주려고 이 입장을 요렇게 구부리 보면은 다 구부려졌거든요. 예, 그런데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지만 바짝 마른 하엽이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꼿꼿하게 입장이 짱짱하면은 물을 안 주셔도 된답니다. 예, 물을 안 주시고 혼자 물 조절을 할수 있게 이 창다육이는 이 여름에 조금 가습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물을 많이 아껴서 혼자 물 조절을 할수 있도록 많이 굶겼다가 물을 주시면은 이 아주 건강한 예, 고런 창다육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야생 콜로라타도 이제 하엽 다 지고 예, 요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적응하고 있죠. 야생 콜로라타 요 아이가 이 예쁘게 자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입장이. 예, 그래서 야생 콜로라타도 이제 하엽도 혼자 지으면서 요렇게 물 조절을 잘할 수 있어서 아주 뿌리가 활착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 펜테라도 지금 하엽이 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입장이 꼿꼿해요. 예, 아래쪽 여기는 조금 말랑거리지만 여기 중간 입장이 꼿꼿하기 때문에 지금 꽃가루도 많죠. 예, 조금 더 하엽이 저도 조금 더 있다가 더 물을 말렸다가 그리고 또 여기 요 자리는 햇빛이 또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긴 해. 요이 정리대가 그늘이 있는 그런 정리대에서는 더 한참 있다가 하엽이 진게 있어도 더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제 창다육이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쪽에는 여기 원종 에보니 슈퍼컬론이죠. 예, 요 아이도 지금 하엽이 지려고 하고 있죠. 예, 뒤쪽에도 하나 져 있고 지금 그런데 만져보면은 완전 돌이랍니다. 예, 그래서 하엽이 젖는 창다육이라 하더라도 이 요런 식으로 됐는 창다육이는 물을 주면은 안 예쁘답니다. 예, 그때부터 햇빛이 부족할 때는 아래로 치마를 입고 또 예쁘게 입장이 하늘로 안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하엽이 져도 물을 안 주는 다육이 예, 요런 상태. 그리고 요 아이도 매창이죠. 한번 만져볼게요. 완전 돌이랍니다. 예, 그런데 요 아이는 하엽이 없, 아, 저기 한장 질려고 하고 있죠. 예, 요렇게 요 아이들이, 하엽이 아래쪽에, 화분 속이 말라 있으면은, 이 혼자서 하엽을 아래쪽에 한 장씩 지면서, 그렇게 물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물을 이한달 이상, 굶겨도 괜찮죠. 예, 그래서 매창 요 아이도 아직 물을 안 줘도 되고, 빅터레이트 한번 볼게요.
빅트레이트도 완전 돌이랍니다. 아래쪽에 하여 반장 지고 있죠. 예, 요쪽에도 살짝 찔려고 하고 있는데, 요런 창일 경우에는 절대 물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완전 짱짱하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 또물 주면 안 되고, 또 다른 창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꼬지 아이 서시가 요 아이가 아래쪽으로 조금 치마를 입으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햇빛도 조금 부족하지만 이 뿌리 할착이 제대로 안 됐는지 자꾸 말랑거리니까 제가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꼬지 아이라서 또 물을 너무 굶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물 주었는데 완전 짱짱하죠. 예, 그런데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예뻐지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예,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꼬지 창들은 조금 자구들보다 조금 키우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여기 작년 여름에 미란다 탈이 났었죠. 예, 탈 나서 새뿌리 받으려고 적심하고 심어 주었는데 이제 물 반응이 있어서 요렇게 활짝 펴서 예, 요렇게 이물 반응이 있어졌답니다. 예, 그래서 미란다 요렇게 여기 바깥쪽으로 요 아이가 색상이 살짝 다른데 요 아이부터 이제 하엽이 질줄 알면은 요 미란다가 혼자서 물 조절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요 바깥쪽에 요 아이들이 하엽이 지면은 그때쯤 물을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예, 뒤쪽에 멕시코 야생 에보니도 지금 하엽이 한장 졌죠. 예, 그런데 제가 요 지금 만져보면은 완전 돌덩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엽이 져도 물을 주면 안 되는 창과 요쪽에 오늘 하엽 제거 굉장히 많이 해주었는데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거리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쪽에 요쪽 아이들도 이렇게 말랑거리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하엽이 진창 중에서 물 주어야 되는 창과 물 주면 안 되는 창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원종 토가 마리아인데 완전 짱짱하죠. 예, 요 아이도 아직 물줄 때가 안 됐고. 여기 토스카넬리도 한번 보세요. 토스카넬리도 지금 하엽이 요쪽에 한 장, 또 뒤쪽에 또 요쪽에 한 장, 예, 그렇게 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하엽을 뭐 굳이 놔둬도 괜찮으니까 뭐 제거를 지금 해줘도 좋지만은 저는 항상 물줄때 제거를 잘 해준답니다. 바짝 말라 있을 때 제거를 요렇게 창 하엽을 제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무조건 땡기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지그재그로 있죠. 예, 지그재그로 요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잘 떨어지는 방향이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톡 떨어지면은 또 복토 요렇게 밀어 넣어서 복토를 구멍 났는 쪽에 복토를 채워 넣어서 위쪽으로 물을 흠뻑 그렇게 주시면은 이 흙도 다져지고 예, 아주 건강한 그런 물주기 방법이죠. 예, 그래서 토스카넬리도 아직 물줄 때가 안 됐답니다. 예, 여기 왁스도 얼마 전에 물준 다육이들, 창 다육이들 모습을 보면은 완전 돌덩이, 건강한 창은 물 주면은 완전 돌덩어리랍니다. 예, 여기도 이요 아이는 킹포세이스죠. 예, 킹포세이스도 안으로 말리고 있는데 요렇게 물준지 얼마 안 되어서 짱짱하네요. 예, 크리스마스가 물준지 아주 오래됐고 지금 꽃가루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직 하엽은 많이 없지만 하엽이 안 져서 물줄 상태. 아우, 요 아이 물 줘야 되겠네요. 예, 요렇게 말랑거리죠. 예, 완전 말랑거리네요. 예, 하엽이 안 졌지만은 요렇게 입장이 말랑거릴 때에는 예, 물을 흠뻑 주어야 된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지금 딱 물줄 예, 그런 이 얼굴 모습을 하고 있죠. 안으로 오므라져 있고 그리고 아주 먼지 꽃가루가 많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물 챙겨 줘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다 보면은 다육이들 그런 상황을 잘 캐치할 수가 있답니다. 예, 여기 황홀한 연꽃 한번 볼게요.
황홀한 열꽃도 아주 짱짱하네요. 예, 요 아이도 얼마 전에 물 주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실버스타도 예, 2차 물 주기 얼마 전에 해서 괜찮죠. 예, 아, 여기 파이어필라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만져볼게요. 아, 요 아이도 아직 파이어필라가 그렇게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금 하엽이 한장져 있지만은 아직 짱짱해서 물을 안 주어도 될것 같아요. 예, 괜찮죠? 예, 그리고 아이스 에이지, 요 아이도 아주 지금 윤기가 돌고 예쁘죠? 예, 요 아이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쪽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예, 작년 여름에, 열화 현상이 와서 겨우 살려놓은 요 아이도 지금 완전 돌처럼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안 줘도 되고, 골드 마리아, 예, 지금 골드마리가 조금 시원찮죠? 아, 조금 움직이죠? 예, 요 아이가 작년, 초겨울에 제가 너무 위로 솟구쳐서 아래로 제가 이 적심을 하고, 예, 새뿌리 받는 중이죠. 예, 헬리아와 똑같이 했는데 헬리아는 지금 빨리 적응을 잘했는 상태고 골드마리아가 지금 이제 겨우 새뿌리를 활착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 요런 다육이는 제가 조금 전에 턱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 안정되게 놔두시고 물주기를 주기적으로 하면은 이 새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지금 하엽이 요렇게 지고 있죠. 예, 새뿌리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헬리아보다 조금 늦네요. 예, 요런 다육이들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 물주기만 주기를 지켜서 하다 보면은 이 미란다 활짝 피듯이 있죠. 어느 순간 물 반응이 있으면서 활짝 펴진답니다. 예, 그렇게 될 때까지 잘이 달아야 되겠죠. 예, 여기 레드 엣지는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 아이가 이제 활짝 피었죠. 예, 요런 식으로 적심하고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이 제대로 새뿌리 건강하게 낳는 모습은 요렇게 활짝 피어야, 속잎장이 활짝 피어야 제대로, 예, 지금 요 아이 골드마리아는 웅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요렇게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프랭크 슈퍼콜론도 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아주 적응을 잘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죠. 예, 속잎장을 보면은 알수 있답니다. 예, 제것 마디바가 활짝 몸 펴서 그러고 있었는데 요번 물주기 하고 나서 지금 속잎장이 요렇게 활짝 피었잖아요. 예, 요렇게 해야 새뿌리가 잘 낳는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창다육이들 위주로 제가 많이 관찰을 하고 예, 요렇게 보았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 창다육이들은 하엽 제거하면서 또 새뿌리가 보인다거나 이럴 때 배합된 흙을 조금 추가해서 넣어주고 복토 위에 다져주고 그리고 또 하엽진 다육이들 물 주어야 되는 예, 그런 하엽진 다육이 창다육이는 물 주고 아직 하엽이 많이 졌지만 물 주면 안 되는 그런 다육이들은 하엽 그냥 그 놔둬도 괜찮거든요. 예, 그렇게 놔두었다가 나중에 한 10일 후나 아니면은 햇빛이 계속 많이 나고 예,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다육이가 말랑말랑 거릴 거예요. 예, 그때 하엽 제거해주고 복토 다져주고 물을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창다육이들 건강한 물주기 관리법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